WCG 그랜드 파이널 워크래프트 3부문 그룹 예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캐스터 정준호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박성준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WCG라는 큰 무대에 저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는데 박성준 해설은 예. 뭐 인터넷으로는 많이 중계를 해봤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데 예. 긴장 좀 되시나요? 아,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고 예. 하지만 선수들 예. S급 선수들 실제로 보면서 경기를 한다는 게 그때 흥분이 됩니다. 예, 중압감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자세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똑바로 앉아주시고요. 예. 자, 지금 B조 2라운드입니다. 박준 선수 대 TH 영영영 후앙샹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양 선수 모두 1승씩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선에서 박준 선수는 호크라는 유럽의 아주 강우 네. 후반을 상대로 1승을 챙긴 상태고요. 네. 마찬가지로 영삼 선수도 1승을 챙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 이번 경기를 사실상 이긴다면 4강이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네요. 자, 지금 카메라에 WCG 현재 이게 백스코 현장에 있는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 히스토리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는 예전 워크래프트 3 종목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종목도 있고 예전 경기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박준 선수 그리고 중국의 호황샹 선수 그렇죠. 양 선수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 선수랑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승씩 그리고 한국의 장재호 선수와 다른 조에 지금 A조 B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재호 선수도 현재 1승을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가 조 1위로 올라가야지 4강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재호 선수가 아직 경기를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4강 대진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호황시향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맞이했고요. 박준도 물론 뭐 강력하지만 그렇죠. 요즘에 워크래프트 3 워낙에 중국의 기세가 좀 무섭기 때문에 예. 박준 선수 긴장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박준 선수가 이 WCG가 지금 2연속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면 네. 어쨌거나 중국 휴먼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강에 일단 올라가는 게 문제지만 그렇죠. 기왕이면 결승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만나려면 야 장재호 박준 둘 다 조 2위로 조 1위로 그렇죠 그렇죠 물론 조 2위로 둘 다 올라가도 안 만나요. 기왕이면 안 만나고 올라가는 게 가장 그렇죠. 이상적이겠죠. 둘이서 조 2위 안 되겠죠. 조 1위로 기분 좋게 올라가서 그렇죠.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맞붙는 그런 대진이 나왔으면 한국 중계진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자, 터틀락에서 펼쳐지는 경기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단판승으로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기면 조 1위예요. 그렇죠. 1위로 사실상 진출을 한다면 네. 저는 사실 저 상대 A조 네. A조 선수들을 쭉 분포를 봤더니 이미 그쪽에 우승 후보가 3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두 선수가 1위로 진출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볼 때 대진이 쉽고 어렵고 갈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저쪽에 조 1위는 조 1, 2위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강하니까 혹시라도 이 두 선수 중에 지금 이번 경기를 패하는 선수가 네. 다른 선수에게 또다시 패배를 한다면 바로 조별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스카이 선수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선수의 모습이죠. 좀 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예, 아까 스카이 선수 여전히 잘생겼어요.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사실 백스코에서 아까 제가 좀 아침부터 봤었거든요. 백스코라고 발음해 주십시오. 백스코. 예. 백스코에서 아침부터 봤었는데 예. 여자친구분의 신발이 그렇게 예뻐요. 뭐한다지. 자, 선수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터틀랑드 펼쳐지는 경기 워크래프트 3부문 B조 2라운드입니다. 박준 대 후앙샹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WCG 그랜드 파이널 2011 워크래프트 3부문 B조 예선전입니다. 박준 대 중국의 후앙샹 TH000. 자, 먼저 보라색 휴먼입니다. 후앙샹 선수의 위치. 자, 빨간색 오크. 판다린 박준 선수. 사실 두 선수가 터틀랑에서 만난다면 네. 아무래도 박준 선수는 이런 교전이 일어났을 때 좁은 진영이 많은 터틀랑 좀 꺼려지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옆자리가 안 걸린 것만으로 해도 타워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약간의 스파이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랜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랜으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만 선수 둘이 모두 좀 약간의 스파이크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네요. 네. 자, 이제 알타와 베럭이 올라가고 팜. 중국의 휴먼은 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스카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석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네. 근데 영삼이 선수는 뭔가 독특한 플레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라는 거죠. 네, 후앙샹 선수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후앙샹 선수. 네. 후앙샹 선수가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정석이 좀 약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선수가 약해지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선수는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후앙샹 선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풋맨으로 옆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사실 스카이 선수나 뭐 임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틀락 옆자리면 무조건 달린다. 밀리자가. 아, 사실 저도 워크래프트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예. 사냥이죠. 어디로? 근데 밀리자를 다섯 기를 동원을 해서 빠르게 사냥을 할. 아까 예선에서 터틀락 경기를 잠깐 봤었는데 연습하는 걸. 네. 그때 연습할 때 하던 플레이랑 정말 똑같아요. 자, 일단은 밀리샤를 다섯 개를 동원해서 따로따로 사냥을 합니다. 컨트롤 해주면서. 그리고 아크메이지는 다른 쪽에 앞에 거북이를 사냥을 하네요. 결국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반에 밀리샤로 거북이 지역이 됐던 거북이 옆에 오거 워리어 지역이 됐던 네. 그렇게 무난하게 2랩 코스를 밟고 나면은 박준 선수의 스토킹에 휘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대한 몰래 사냥 코스를 밟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후앙샹 선수고요. 자, 노빌리티 서클리 상점에서 구입을 해줬고 1레벨 아이템 굉장히 좋은 아이템 나왔고 자, 어딜리티 부츠가 나왔고 자, 지금 아이템 스피드 부츠나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 거거든요. 신준이기 때문에 템준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템준! 액션링 약간 많이 아쉽네요. 자, 일단 아크메이지도 블레이드 마스터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윈더크로 빠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아, 박준 선수 지금 윈더크를 먼저 당황해서 쓴 상태이기 때문에 힐링쉐브를 좀 늦게 발랐거든요. 아, 지금 좀 힐링쉐브로 체력을 늦게 채운 게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워낙에 뭐 박빙의 실력 차이기 때문에 힐링셀브 하나 아깝게 소비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휴먼이 무서운 이유는 휴먼이 S급 클래스가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전략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타이밍이 좀 더 좋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 선수가 지금 2렙을 못 찍은 상황에서 만약에 후앙창 선수에게 2티어 건물 혹은 세 번째 버로우에 대한 견제를 받게 된다면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자, 일단은 스피드 부츠가 만약에 남았었다면 저 아크메이지 본진으로 돌아가거나 포탈 타거나 그렇죠.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아이템은 살짝 아쉽습니다만 보통은 그 스피드 부츠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리필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아크메이지가 기다렸다 사서 됐는데 우선은 3렙을 어쨌건 지금 돌아 들어가나요 아크메이지? 자, 아크메이지 더스트를 구입을 하고 스피드 부츠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박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인 게 뭐냐면 휴먼이 2렙 어제를 소환할 수 있는 3레벨을 찍고 돌아 들어오는 러쉬가 2티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들어오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아크메이지의 경험치바를 봤을 때는 3렙 러쉬는 거의 불가능하다. 박준 선수 매지컬 타워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겠지만 세컨 타워링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박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보통 블레이드 마스터를 컨트롤하는 유저들이 마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못하고 MC군당에서 그냥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박준 선수라면 그런 실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무대에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세컨 비스트마스터. 자, 세컨 비스트마스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하나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자, 이러면서 지금 휴먼 본진에 럼버밀만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세컨 2티어 건물이 올라가고 있나요? 자, 럼버밀 올라가 있어요. 럼버밀 올라가 있습니다. 아케인 생텀. 그렇죠. 생텀까지 짓는다는 얘기는 세컨 타워링이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2티어 건물에 테크 차이를 벌려놓고 그리고 나서 매지컬 한 4개에서 6개가 쌓였을 때 타워러쉬로 오는 그런 전략 준비를 했네요. 자, 세컨 섀도우 헌터. 자, 섀도우 약간 늦게 눌렀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휴먼과 오크가 약간 테크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자, 이거 아크메이지
코타를 서로 스피드 부치가 있기 때문에 이속은 같긴 하지만 결국에 아크메니가 빠진다면 지금 매지컬 타워러시의 힘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티어 건물을 캐스시킨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여기서 스피릴라치 안쪽에 심지치 않았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와서 스피릴라치 취소하기에는 약간은 무리인 듯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박준 선수 대 휴먼전 거의 마스터에 가까운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시티가 너무 완벽합니다. 자, 소환물로 오크버로우를 강대 공격. 아, 술이 들어가네요. 지금 박준 선수가 나무가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비스터리를 빨리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자, 생텀 두 개. 자, 생텀이 올라갔고 이제 매지컬 아크메이지 인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매지컬 유닛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휴먼의 매지컬 유닛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어쨌거나 오크 입장에서는 매지컬을 수비하는데 공격이 아닌 수비를 하는 데는 인스네어보다는 링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어 건물을 두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비스터리 대신에 라찌를 선택한 판도 너무 좋습니다. 자, 아크메이지 인벤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아크메이지 인벤토리. 자, 이제 옵저버가 저희 중계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자, 지금 인벤을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타워 3개가 아이보리 타워 3개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매지컬 하나씩 끊어주려는 판단. 자, 박준 좋은데 끊지 못하고 여기서 그래도 박준 선수가 시선을 좀 끌면서 슬로우가 걸리면서 유닛이 끊기는 상황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본진의 버로우 라인 내에서 최대한 수비를 하면서 섀도우한테 2레벨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밀리자도 달리고 타워링 들어갑니다. 타워링 들어갑니다. 아, 타워 위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언덕 쪽에 좁은 위치 쪽에 타워를 건설을 하고 자, 박준 선수 지금 추가되는 매지컬을 끊어주려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플레이인데 아, 후앙시안 선수 저런 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살려주고 있어요. 자, 헥스로 저 소설에서 하나 끊어줬고요. 좋아요. 슬로우가 걸리죠. 네. 슬로우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서리스를 잡아내는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자, 하지만 그렇단기. 자, 이번 소서리스를 잡자마자 왼쪽에 지어지는 타워로 바로 점사로 가야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박준 선수 타워는 거의 다 완성됐어요. 몇 초 안 남았어요. 자, 레벨업 하면서 자, 볼까요? 완성된 타임 볼까요? 자, 이거 완성되면 사실상 박준 선수 굉장히 경기 어려워집니다. 자, 하나 취소. 하나는 완성되었는데 하나는 완성되겠는데 완성됐고. 자, 매직 데미지를 쓸 수 있는 워커부터 잡아내는 타워의 컨트롤 좋고요. 타워 컨트롤 좋아요. 우왕샷. 하지만 자, 두 번째 가드 타워 역시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빠지나요? 그리고 빠지나요? 자, 워커 한 번 추가되자마자 바로 링크 걸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든 쫓아내기 위해서 아크메이지를 1.4를 해봤고 소서리스 인스네어. 자, 레벨업. 지금 휴먼에 소화물이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타워 라인이 건재하게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준 선수 좀만 기다리면서 생산되는 유닛으로 먼저 생산되거든요.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매지컬 생산하고 생텀이 돌아가고 있고요. 아, 지금 경기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예, 지금 너무 팽팽해요. 너무 팽팽해요. 자, 있으네요. 자, 신준 M신공 나오나요? 밑에 쪽 나왔어! 섀도우 위에, 위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위쪽 워커, 위쪽 워커, 위쪽 워커! 아, 뚫리나요? 뚫리나요? 하지만 레이더 인스네어가 개발된 상태인데 비스마스터! 있어요! 있어요! 크리! 자, 지금 아크메이지도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게 레이더 두 마리가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아크메이지 잡히면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자, 인스네어를 계속해서 매지컬 끊어주고 박준 선수 타워 라인이 완성이 되기는 했지만 휴먼 호황샹 선수의 유닛들 잘 끊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타워 라인이 조금씩 전진. 그 타워 라인이 지금 완성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타워 위치가 아니거든요. 박준 선수 여기서 매지컬 끊어주면서 한 번 더 레이더 워커가 추가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환물의 강력함으로 아, 이거 놓치네요. 아, 이게 후앙샨 선수가 결국 박준 선수는 이걸 플레이를 한 건데 후앙샨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비스마스터 뽑고 있고 거의 다 비스마스터 나왔습니다. 아, 비스터리 깨지면 사실상 경기 어려워져요. 그렇죠. 비스티어리가 지금 건물 하나하나가 박준 선수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박준 선수 지금 위쪽에 있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걸 캐치를 한다면 우선 지어져 있는 타워 하나 부시고 나서 지어지고 있는 타워 두 개를 부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일단은 블레이드 마스터는 자, 일꾼들 좀 잡아주고 레이더가 인스네어로 일꾼들 리모트하게 묶어주고 자, 지금 후앙샤 선수의 휴먼의 주병력이 오기 전에 타워 라인 못 밀어냈어요. 다시 한번 자, 하지만 자, 워커 컨트롤 할 필요 있고요. 워커
아, 비스마스터를 노려주고 있는데. 인스네요. 글쎄요, 1레벨짜리 비스마스터 지금 큰 의미 없거든요. 자. MG 됐어요, 박준 선수, MG! 자, 들어갔죠. 비바 잡습니다. 크리 106 크리 터지고. 아, 박준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휴먼은 매지컬이 쌓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영웅이 잡히면서 영웅의 레벨을 못 올리고 있는데 박준 선수는 점점 영웅의 레벨이 오르고 있고 병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블레이드마스터 타워에 맞는 건 앞에서 슬로우 걸리고 타워에 맞는 건 아픕니다. 박준 선수 힐링 포션 하나 과감히 챙겨 먹을 필요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는. 자, 지금 자원 예. 자, 지금 어제 먹으면 3레벨인데 아크메이징으로요. 자, 아크메이징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후광 선수도 컨트롤 하지만 이스네 한 번 더. 크릭!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크릭! 포탈 타야 돼요. 포탈 탑니다. 포탈 탑니다. 이러면 타워라인 다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박준! 웨이브. 박준 선수 이럴 때일수록 워커, 체력 없는 워커 분명히 타겟팅 해줄 거거든요. 타워로 뒤로 빼주는 플레이 너무 좋고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잘 컸어요. 잘 컸습니다. 자, 지금 섀도우헌터 경험치 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섀도우헌터 영웅의 레벨이라든지 경험치 바가 지금 3레벨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사실상 박준 선수 경기 잡은 거예요. 자, 비스마사는 아직까지 2레벨 찍지 못했고 워터 엘리멘탈의 크기로 봤을 때도 아크메이즈 3레벨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아, 자, 이거는 가겐투원 쪽을 자 3레벨. 결국에 박준 선수 레벨이 초반에 못 오는 것도 아쉽지만 이제 3레벨 됐네요. 이제 그렇죠. 아크메이즈 3레벨 됐습니다. 하지만 아크메이즈 3레벨이 워커가 쌓인 후에 3레벨은 사실상 마킹과의 조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 비스트 스크롤 이거는 우왕장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아쉬운 아이템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필이면 비스트 스크롤이 나오나요? 자, 박준 선수 상대방이 지금 박준 선수 과감한 사냥.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쯤은 꼬리를 숨기고 한 번쯤은 숨을 쉴 타이밍이기 때문에 본인은 좀 더 과감한 사냥을 통해서 경기를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과감한 사냥입니다. 자, M 신공 해서 그냥 깔끔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거로드. 왼쪽만 막아주면 돼요. 그렇죠, 인수. 자, 아이템 뭐가 나오나요? 아이템 볼까요? 12 클러 나왔어요! 어택 클러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박준! 아, 12 플러스 6은 18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공격력 추가 18! 예. 올라갔어요! 자, 지금 박준 선수 본질의 워밀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펠 브레이커에 대한 대비 이런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유가. 자, 확실히 과감한 사냥 코스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판단으로 과감한 사냥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 나와줬습니다. 이 중국 휴먼들이 잘하는 세컨 비스마스 혹은 세컨 파로 타워링 이런 전략이 막혔을 때 부담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마운틴 킹에 비해서 둘 다 소환물 지능 영웅이기, 아, 물론 비스마스터 지능 영웅 아니지만 소환물 영웅이기 때문에 확실히 뒷심이 없어요. 디스펠러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아, 근데 후왕장 선수는 확실히 지금 좀 뭐랄까요, 지금 마기로브, 물론 마기로브 좋습니다만 경험치도 나온 걸로 봤거든요. 아, 경험치 나왔나요? 네, 하지만 경험치 패치 후에는 150 플러스가 아닌 100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요, 초반이 아니면. 자, 지금 뭐 후왕장 선수 입장에서는 원하는 아이템 어떤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어? 결국에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죠? 네, 예. 지금 후왕시안 선수는 아이템이 어떤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준 선수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박준 선수 지금 어쨌거나 휴먼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50을 깨지 않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스페브레이커 두 개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지 않으면 사실상 후왕시안 선수가 지금 박준 선수의 레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 지금 아까 마기로바가 나왔고 에너지 펜던트 나와서 그거는 워터 엘리멘탈 무한 소환인데요. 하지만 그 워터 엘리멘탈 소환했을 때 그 소환된 소환물을 지울 수 있는 워커가 충분히 만화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자, 일단은 그레이트 리프 포션 너무 좋습니다, 아이템. 자, 이번에는 대형 힐링 포션이 나왔어요. 네. 자, 소환물 지금 어쨌든 소환물이 너무 많아서 저거를 마기로브와 에너지 펜던트는 또 비마가 들고 있고요. 자, 박준 선수 찌르고 있는데 섀도우헌터 인벤 한번 볼까요? 자, 섀도우헌터 지금 포탈 없이 찌르진 않았겠죠? 자, 블레이드마스터는 무적포전을 들고 있고 아케인 생텀. 자, 생텀 하나 깨고 어쨌거나 박준 선수는 자신이 50을 빨리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손해보지 않고 빠지면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자, 소환물 견제 굉장히 좋죠, 황시안 선수. 자, 미리스까지 뛰어나오고요. 아, 박준 선수 스피스 골 판단 너무 좋아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뺏고 박준 선수가 첫 번째 매지컬 타워링을. 아, 박준 선수 센트리워드까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 그 매지컬 타이밍에 힘을 실으려면
마운틴킹이 아닌 중립영웅,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중립영웅 소환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 중립영웅들은 블레이드마스터의 레벨, 쉐던트의 레벨이 오르고 오르고 오를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웅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호황시향 선수의 두 영웅의 만화는 든든하긴 합니다. 그렇죠. 박준 선수가 지금 닥터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호황시향 선수가 불리한 게임을 역전할 때 항상 인비지 소환물로 상대방의 버로우를 끊임없이 괴롭혀주면서 자신과 상대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플레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워드 받고 있어. 박준 선수를 어떻게 싫어합니까?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는 호황시향 선수도 진짜 답답해지는 게 인비지로 퀘비스트, 워터 엘리멘탈, 소환물로 버로테로 해주고 신경 쓰게 해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사냥하는 동안 소환물로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호황시향 선수의 어떤 주 목표였는데 아, 아이템 넣어주죠. 결국은 에너지 밴드 팔았죠. 네, 지금 사실상 박준 선수의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병력도 많아요. 병력 폭발시켰습니다. 아, 지금 워커가 눈에 보이는 워커만 4개인데 워커라는 유닛이 유일하게 마법 유닛 중에 인구수 3을 먹는 굉장히 만화량이 튼실한 유닛이란 말이에요. 소환물을 아무리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워커의 만화를 아, 찌르기 타이밍 너무 좋아요. 박준 선수 찌르기 타이밍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자, 아이템만 빼고 포탈트 하는 판단 해야 돼요. 시간을 끄는 판단 하나요. 자, 프레임 클로. 자, 어쩔 수 그렇죠. 두 영웅 다 소환물인 경우에는 교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블리자드 스킬 바꿨어요. 자, 인시노 컨트롤 봐야 됩니다. 이번 경기 교전에서는. 자, 재훈련의 책으로 블리자드 떨어뜨립니다. 박준 선수 입장에서는 멀티를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교전을 굳이 좁은 위치에서 블리자드를 다 맞아주는 싸울 필요 없거든요. 인신의 컨트롤 필요합니다. 헥스. 자, 헥스로 블리자드 끊어주고 하지만 헥스의 만화는 결국 아, 그런데 진영이 호황시향 선수 너무 좋거든요. 진영 그렇죠. 결국에 박준 선수가 하객진을 펼치지 못하게 좁은 진영을 끌어들여서 블리자드를 쏘고 있기 때문에 박준 선수 스피드 스콜 판단 너무 좋네요. 아, 두 선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아, 괜히 이 두 선수가 사실상 이번 WCG 우승 후보 중에 한 명들이거든요. 그렇죠. 괜히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죠. 아, 호황시향 선수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은 자, 프레임 클록이 그렇게 선호되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프랭크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사실 팔 시간이 없어서 못 팔고 온 것 같기도 해요. 예. 프랭크록은 파는 게 그렇죠. 팔아서 좋죠. 지금은 예, 스펠 브레이커라도 한 개 더 추가하는 게 좋고요. 지금 박준 선수 유닛의 구성이 사실상 아 이거 비마 하지만 자 지금 비스마스 인벤토리에 그레이틀 포션 있거든요. 자, 그레이틀 포션을 빼면서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아, 그레이틀 포션 아 디스펠 디스인체드 강제 디스인체드 들어갔고요. 아, 좋아요. 인스네요. 아, 인스네 늦었어요. 자, 진영이 지금 호황시향 선수 약간 무너졌죠. 약간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너뜨려서 아, 지금 박준 선수가 계속해서 블리자드를 헥스로 끊어주고 있는데 결국에 인시네오가 아닌 헥스로 끊어주다 보면은 힐링 앱의 만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교전에서 호황시향 선수가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아, 호황시향 선수 지금 전병력 유닛이 초록색이에요. 피가 달질 않습니다. 보세요. 호황시향 선수 교전 컨트롤. 박준 선수가 초반 교전 시작할 때 영웅 두 번 노린 판단이 아, 좀 경기를 어렵게 가져간 게 아닌가. 자, 다시 아크메이즈 노리고 있습니다. 아크메이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블레마스터가 레벨을 올려놓고요. 5레벨. 자, 3레벨 크리티컬을 쓸 수 있는 블레마스터가 지금 12킬로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영웅 킬 점사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블레이드마스터. 자, 결국에 오크에 지금 힐링 앱 만화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쉐더한테 힐링 앱 만화량. 과연 얼마 남았을지. 자, 아, 272 크리티컬 터집니다. 아, 지금 섀도우헌터 힐링 앱은 만화량 없어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아, 박준 선수 그냥 들어가나요? 아, 자, 글쎄요. 자, 영웅의 레벨에서 앞서가고 병력도 붙어볼만은 한데 오, 크리티컬 데미지 장난 아닙니다. 오, 아크메이즈 체력 빠진 거 보세요. 오, 크리티컬 크리크리. 자, 크리티컬 터지면 300 크리티컬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고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야, 못다. 296 크리티컬. 자, 박준의 블레이드 마스터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준 선수도 여기서 분위기 좋긴 한데 블레이드 마스터 만화가 자, 없는 상황. 힐링 앱 만화가 세븐 세븐 세븐이 있어요. 아크메이즈 잡아냈어요. 부적 포션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부적 포션이 있어요. 쉐더헌터 만화가 얼추 찰 때 됐거든요. 지금 왼쪽에 손을 뚫고 나와요. 뚫고 나 포탈 건네주 포탈 건네주나요. 그레이틀 포션. 아, 그레이틀 포션. 경기 GG 합니다. 박준 선수가 중국의 호황시향 선수를 잡아내고 조 1위로 4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박준 선수 지금 2승을 획득한 상태고요. 그리고 호황시향 선수가 지금 1패를 했기 때문에 타 선수 간의 동률이 나올 수 있지만 호황시향 선수 지금 경기
자, 이렇게 해서 워크래프트 3 B조 예선 박준 선수와 호랑시장 선수의 경기를 봤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였고 첫 번째 비스트마스를 뽑고 매지컬 유닛들과 함께 들어온 타워러쉬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박준 선수 너무 잘 막았어요. 그렇죠. 타이밍에 타워러쉬를 박준 선수가 막기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네.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박준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2티어 건물 하나만 올리면서 최대한 수비를 깔끔하게 해냈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오는 매지컬 타워링도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경기를 역전할 수 있었던 거죠. 아, 박준 선수 역시 강력하고 이번 WCG 박준 선수 WCG에 맺힌 한이 많거든요. 사실 박준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 장재우 선수, 뭐 장두서,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국내 프로게이머들이 WCG에 맺힌 한이 굉장히 많아요. 자, 작년에 김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이번 올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일단 B조에서는 박준 선수가 4강에 거의 안착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 좋습니다. 나머지 한국 선수들도 분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워크래프트 3 B조 예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에 리그 오브 레전드 B조 예선 독일의 팀 에이서와 베트남의 시올 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WCG 그랜드 파이널 2011 함께하고 계십니다.